테야, 안녕하세요. 테일즈하우스 집사예요. 오늘은 테일즈하우스의 하숙계 로젠버기 모니터의 이사날인데요. 이 친구가 왜 하숙객이라고 하냐면 원래 테일즈하우스 식구 아니에요. 제 지인분의 개체인데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온 지 좀 되었어요. 제가 위탁하면서 이 친구가 좀 많이 커졌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제 개체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어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원래 좀 크게 키우긴 했는데 이 친구가 천장이 뚫려 있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시켜주려고 해요. 아이를 이사시키기 전에 로젠버기 모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로젠버기 모니터는 호주 동부, 서부, 남부에서 사는 대형 모니터 도마뱀인데요. 이 친구도 역시 호주의 여러 가지 포유류, 곤충, 도마뱀, 뱀 등을 먹고 사는 엄청난 포식자예요. 지금은 약간 주황색빛이 도는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회색빛과 얼룩말 무늬가 생기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어린데 나중에 다 크면 성체가 1.5m까지 큰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국내에 별로 들어온 적이 없는 친구라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많이 걱정이 됐어요. 혹시나 아프거나 하면은 요즘 경험을 하지 못한 모니터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집에 정말 작은 아이가 왔었는데 이제 저랑 지내다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런지 어엿하는 어른티가 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름 같이 이렇게 침대 옆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민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블루트리 모니터들도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하는 애들인데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이 친구도 옆에서 자주 돌봐주고 지켜보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를 만졌더니 기분 나쁜 티를 아주 제대로 내네요. 로젠, 아직 너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 너 새로운 집에 가서 더 커야지. 안 그래? 나무 위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레이스 모니터에 비해 이 친구는 주로 육지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세팅을 좀 이 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넣어줬는데 새로 옮긴 집에는 나무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육지의 비중을 좀 더 높여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습한과 UVB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제 자, 도망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로젠버기 모니터의 새로운 집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젠버기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버기 기존 사육장에 있던 방학제 이렇게 바가지에 퍼왔습니다. 이거를 세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바닥재를 많이 깔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조용하게 한번 부어주고 로젠버기 모니터는 그라운드성 모니터로 흙이나 바위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그 흙과 바위 같은 바닥재로 마련을 해줄까다가 아이가 탈피 부전을 겪고 있어서 수분을 잘 먹을 수 있는 코코스크로 저는 바닥재를 깔아줬어요. 이러면은 아이의 그 탈피에도 도움이 되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유모, 바위, 그리고 물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앤버기를 넣으면 끝! 너무 간단하죠? 편석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인처 그리고 로젠버기가 뜨끈하게 등을 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그릇을 넣어줘야겠죠. 아, 기존에 있던 사육장보다 조금 간소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로젠버기가 충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황폐화된 사육장에서 로즈님 버기가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오씨, 바닥재 다 어디 갔어? 우리 집 어디 갔어? 하고 있어요. 야, 새 집 가자. 친구가 처음에 진짜 막 울려고 하고 많이 히싱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 얌전해졌네요. 갈래? 이거 빨리 잡아서 넣어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줘야겠어요. 찍으면서 여기 옮기니까 미안해. 가자, 들어가자. 오, 좋아 좋아. 그림이 아주 예뻐요. 오, 긴장 많이 했네. 상태가 어때? 좀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들어? 로젠버기가 이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냥 그림이 괜찮은데요? 사육장이 작진 않아서 로젠버기 활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 친구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밤은 잘 재워야겠어요. 고생했다. 우리 로젠버기 집에서 물 꺼주고 재워야겠습니다. 파충류를 키울 때 해당 파충류의 서식지 환경 그리고 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아무리 좋은 집을 해줘도 서식지 환경과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없고 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친구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아이들의 책임자니까 모든 환경적 요소를 잘 구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퇴집사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반려 파충류의 인식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퇴집사였습니다. 태바!